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액세서리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액세서리 관련 영상 요청을 또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가 착용하는 귀걸이나 피어싱에 특히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성격상 액세서리 보관을 되게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귀걸이가 거의 한쪽만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제가 세 군데에서 구매한 액세서리들을 보여드릴 거고, 굉장히 다양한 무드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일단 소개에 앞서서 제가 귀 뚫은 곳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왼쪽 귀에는 귓볼 두 개가 뚫려 있고, 여기 이너도 뚫려 있고요. 사실 귓바퀴에도 이렇게 하나 피어싱을 뚫어뒀었는데, 여기는 이쪽이랑 중복이 돼서 그냥 막느라고 착용 안한지 되게 오래돼서 피어싱 구멍이었는데 귀걸이 구멍으로 되게 좁아졌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쪽에 별존이라고 하죠. 여기를 한번 뚫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귀 모양이 되게 달라서 또 예쁜 피어싱 존이 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귀가 앞으로 보고 있는 귀라서 여기를 뚫으면 되게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그냥 귓바퀴랑 마찬가지로 귓볼 두 개가 있어요. 피어싱 부위별 아픔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인어가 진짜 안 아팠어요. 여기에 대한 고통은 거의 없었고, 뚫을 때만 조금 얼얼하고, 그 뒤로 관리도 되게 쉬웠고, 잘 때도 조금 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좀큰 피어싱을 끼면 눌리니까 그게 불편한 거는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귓바퀴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도 진짜 잘 걸리고, 머리 말릴 때도 수건 같은 게 터치가 많이 돼서 아무는 게좀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거의 한달 만에 금방 아물었는데, 여기는 세달 정도 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귀가 전체적으로 되게 얇아요, 얇기가. 귓볼에도 살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뚫을 때뭐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적은 편이고, 한번 뚫으면 거의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관리법은 없는데, 조금 염증이 난다 싶으면 긴 침으로 바꾸고, 그냥 항상 소독을 해서 착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존도 뚫고 후기 꼭 남기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피오레 제품인데, 피오레가 피어나다 오래오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렇게 상자가 왔고, 사전 같죠? 이게 리본이 묶여 있었는데, 제가 풀고 리본을 묶을 줄 몰라서 이 모양이에요. 이 브랜드는 제가 인스타 서칭을 하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굉장히 자기 브랜드만의 컬러나 컨셉이 확실한 브랜드예요. 여기는 좀 튤립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고,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가 더 많은 편이에요. 이 메리 넥클리스는 저는 59,000원에 구매를 했고, 여기 가운데 포인트 컬러는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아마 옐로우, 레드, 바이올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 빨간 포인트가 좀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완벽하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어요. 이렇게 좀 과한 느낌보다는 심플하지만 그냥 그 컬러감 자체로 매력을 나타낼 수 있는 목걸이를 구매를 했고요. 귀걸이는 약간 피오레 그 상징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튤립 귀걸이인데, 피오레는 전체적으로 볼드한 제품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귀걸이를 볼드한 제품보다 요즘에는 좀 심플하고 작은 제품들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첫 구매를 하는데, 약간 피오레의 좀 상징적인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고, 제가 입는 데일리 룩들에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무난하게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길이감을 가지면서도 너무 치렁치렁하지 않은 느낌으로 좀 단정하게 붙는 느낌이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귀걸이였습니다. 이 피오레는 쇼룸이 송파에 있는데, 예약 운영제라서 미리 말씀을 하고 방문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은 누누핑거스 제품이에요. 누누핑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액세서리가 화려하고 큼직큼직하고 컬러감이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가,
완벽하게 제 취향인 악세사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얘가 다즐링 이어링이고 38,000원에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일단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에요. 언바디기는 하지만 또 과하지 않고 적당한 예쁜 컬러감을 투명하게 가지고 있는 게 저한테 좀 매력적이었는데 셔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의 컬러감을 맞춰서 착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크기가 그렇게 볼드하지가 않아서 뭔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누누핑거스도 쇼룸이 있는데 강남이랑 홍대 그리고 용산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직접 가셔서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어링은 직접 대보는 거랑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은 소다미에서 구매한 핑크 한 방울 꽃 귀걸이에요. 여기는 브랜드 느낌보다는 인터넷 쇼핑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곳이고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걸이 구매하는 걸 좀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전에 보여드렸던 제품들처럼 브랜드가 있으면 약간 브랜드 특색이 있어서 원하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귀걸이가 겹치는 것도 많고 디자인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소다미는 온라인 쇼핑몰인데도 좀 되게 유니크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고 가격대도 착하고 당일 배송된 제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형이 조금 둥근 편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아예 딱 달라붙는 그런 이어링보다는 약간 이런 식의 드롭 형식을 좀 껴줬을 때 약간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시선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좀 화려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데일리룩이랑은 또 안 어울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착용하고 보니까 이제 뭐 아예 여기 네 개는 악세사리 안 하고 전체적으로 심플한 뭐 블랙 컬러라든지 화이트 컬러, 모노톤 옷을 입고 착용을 하면 얘만 또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쇼핑몰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요 꽃이 컬러가 다양하면 또 다른 컬러도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총 3가지 새롭게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3가지 다 굉장히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이 중에 하나쯤은 여러분들과 제 취향이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